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곧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어떻게 보낼지 정하셨나요? 제가 최근에 여행룩 요청을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는 평소랑은 좀 다른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 때는 옷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껴 입을 만한 옷보다는 좀 가볍게 편하게 입을 만한 옷,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옷 그런 거 위주로 찾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여행 때는 좀 다른 옷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여행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10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이템은 모두 다 쿠팡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급하게 여행 떠날 때나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여름을 위한 여행룩 스타일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스타일은 트로피컬 캐주얼 룩입니다. 편하면서도 휴양지에 놀러간 느낌이 확 나는 착장이에요. 일단 이 프린팅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는 거의 아무 무늬도 없는 티셔츠 위주로 입는 편인데 아무래도 여행 갈 때는 이런 프린팅 티셔츠에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열대지방이 떠오르는 꽃 그래픽에 로고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름 분위기는 확 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습니다. 사실 여행은 가기 전에 아이템 살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설렘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 티셔츠 살 때부터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데님 쇼츠로 골라봤어요. 여행 가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너무 밝은 색감의 얇은 바지보다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감의 튼튼한 바지가 편하더라고요. 이 반바지는 롤업 디테일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라서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밴딩이 있어서 여행 갔을 때 많이 먹어도 걱정이 없어요. 게다가 가격까지 착합니다. 무려 10,000원대예요. 아무래도 여행 때 편하게 입는 바지는 활동도 많이 하고 오염도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쿠팡에 보니까 이런 착한 가격대의 청바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행 때 입을 만한 청바지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쿠팡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꽂아놨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어떤가요? 이 제품은 세미 캐치 쉐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얼굴형에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별다른 장식이 없잖아요. 딱 기본,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웬만한 착장에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아시안 핏이라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남녀 공용이라서 커플끼리 나눠 쓰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착해요. 10,000원대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한 100,000원대 이상의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여행 때 쓸만한 선글라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샌들, 이것도 진짜 찐 추천템이에요. 이 샌들은 락포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 편한 신발로 유명해서 아마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쿠팡에 보니까 이 브랜드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요, 플랫폼 샌들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샌들 신을 때 너무 바닥이 딱 붙어 있으면 키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굽이 약간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키 높이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이게 바닥이 아주 폭신폭신하게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 샌들은 자칫 잘못 만들어지면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쿠션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점은요, X자형 스트랩이에요. 이 스트랩이 발등을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발볼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랩이 잘 안 잡아주면 막 발이 신발 안에서 놀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경우 많은데 이 샌들은 아주 잘 잡아줍니다. 게다가 옆에는 벨트 버클까지 있어요. 그래서 발목 부분도 아주 딱 맞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샌들은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8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발 사이즈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발볼은 살짝 좁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발볼이 넓은 분들은 사이즈를 하나 정도 크게 선택하는 걸 권장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편한 샌들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사한 여름 햇살이 떠오르는 원피스 스타일입니다. 여름 휴가 때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또 원피스잖아요. 저는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이런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원피스 하나 정도는 챙겨가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흰색 티셔츠랑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게 셔츠 원피스 디자인인데다가 랩 형태로 허리를 두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XS몰 사이즈를 주로 입는데 이건 스몰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딱 맞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 소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행 때는 여행 가방 안에 짐을 막 이렇게 싸야 되다 보니까 안 구겨지는 옷 꼭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기 아주 좋은 게 바로 이런 폴리에스터입니다. 게다가 폴리에스터는 건조까지 빨리 돼요. 물에 좀 젖는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마르니까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바다나 물놀이 같은 거 갈 때 이런 원피스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도트 무늬잖아요. 요즘에는 레트로가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복고풍 스타일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웬만한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편하게 시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휴양지에서 부담 없이 입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마음에 들어요. 이 끝단이 셔츠 원피스 형태로 옆에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뒤는 살짝 내려오고 앞에는 무릎 약간 아래까지 오거든요. 제 키가 153인데 보통 키가 작은 분들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여행 갔을 때 또 약간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 정도 길이감이면 미디나 맥시 원피스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갖고 갈 원피스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름 원피스 찾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막 예약 주문해야 되는 것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빨리빨리 받아보는 게 좋은데 이건 주문하자마자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옆에 놔둔 이 밀짚 모자. 이 밀짚 모자도 해변 필수품이죠. 휴양지 갈 때 꼭 하나 정도는 거기서 사게 되거나 미리 사가거나 하는 제품이 바로 이 밀짚 모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소재가 라피아 이 밀짚 소재입니다. 이 모자는 헬렌 카민스키라는 호주 브랜드 제품인데요. 오랫동안 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고급 브랜드라서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쿠팡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번 사봤습니다. 이 제품 이름은 프로방스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렌 카민스키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자 트림을 아래로 내려서 연출하면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위로 올려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발랄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 중간에 있는 끈을 활용하면 자기 머리에 맞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관할 때는 그냥 이 모자를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어주면 되고요.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여름마다 잘 꺼내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더한 여름 캐주얼 룩입니다.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덥기는 하지만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긴 바지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딱 입기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이 바지예요. 이 제품은 쿠팡 패션 자체 브랜드인 캐럿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저도 여기를 처음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후기가 제일 많고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봤더니 꽤나 좋아요. 특히 여행 갈 때 가볍게 편하게 입기에 딱 좋아요. 허리 부분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스트링도 있어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바지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입으면 좀 시원하게 발목을 드러내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입으면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롤업을 해서 연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재는 면에 폴리우레탄이 2% 정도 혼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얇은 편이라서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가 딱 좋겠더라고요. 저는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네이비, 블랙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밀짚백. 이것도 이전 착장에 계속 맸어서 궁금해했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쿠팡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이런 밀짚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확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크기가 작게
나와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물건 정도 들고 다니기가 좋고요. 그리고 안감이랑 지퍼까지 있습니다. 이런 밀집백 안감이랑 지퍼가 없는 경우에는 안에 물건이 보이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는 밀집이 엮인 모양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이 테슬도 있어요. 이게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은 후기가 좋았던 아이템이기도 해요. 이 가방이 튼튼해서 휴가 갔을 때 아주 편하게 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이 신발은 에스파듀 슬리본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란색 꽃자수가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전에 노란색이 포인트인 착장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여행 갔을 때 숙소 안에서 아주 간편하게 신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밑창이 약간 실내화처럼 나와서 숙소 안에서 신기도 좋고요. 슬리퍼처럼 뒤를 접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냥 쓱 신고 간편하게 숙소 근처 나갈 때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 자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슬리본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자수도 들어가 있고 에스파듀 형태로 밀집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여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착장은 되게 기본템이잖아요. 근데 이 신발 하나만 더해주니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도 나고 색상 포인트까지 더할 수가 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노란색 캣모자를 한번 더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란색으로 컬러 포인트를 준 착장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신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모자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비장의 카드로 남겨놨었어요. 이 제품은 발수 기능이 있는 모자 입니다. 이 발수 기능이 방수랑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발수는 물에 닿아도 잘 젖지 않고 젖더라도 비교적 빨리 마르는 그런 성질이 있는 제품을 말해요. 그래서 물놀이 갈 때 특히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바다 가거나 아니면 계곡 가거나 할 때 물놀이 하면은 모자 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팡에서 주문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로 여행 룩을 소개해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쿠팡에 있습니다. 곧 있을 여름 휴가 때 어떤 옷 입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